우리 햇살 핑크냐? 라고 물어보는데. 안녕하세요. 피곤한 느낌인데? 아니에요. 무슨 스케줄이라고 왔어? 저 학교 갔다가 왔어요. 학교 갔다 왔어? 네. 가장 힘든 스케줄. 네. 팔이 언제쯤 괜찮아지나요? 좀 걸릴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이거? 팔을 좀 떨어뜨려서 팔걸이 하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여기 무슨 목침 같은 게 있어. 옆구리 베개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어머, 귤인 줄 알았는데. 아, 귤인 줄 알았어? 네. 여기에는 그 바람물질. 바람물질? 아닌가? 아, 바람? 네, 바람물. 아, 바람, 그 얼굴에 바람 그거 하는 거? 발암? 발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무슨 빵 이런데. 무슨 빵? 무슨 이런 느낌 좋은 거 막 아닌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막 한동안 듣는데. 아, 이게 이건 당연히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 어쨌든 귤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 농구공이네요. 이거를 이게 여기 달려 있어서 이러고 다니면 좀 바보 같아. 그치? 나프탈렌 달려 있는 것 같잖아. 항상 쥐고 있어 이렇게. 저는 귤을 오늘 들고 계시는구나. 공갈빵? 고양이 장난감인 줄 알았다고? 난 그 정도로 좋나? 소희가? 네? 아, 소희가? 아, 헷갈려가지고. 소희가? 응. 밥 못 먹었지? 아니, 먹으면 안 돼.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늘 힘이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먹을 건 많이 준비했어. 샐러드도 있다? 이따가 닭가슴살 샐러드. 결연한 표정인데? 당분간 아이, 네. 연기에 집중해야 돼? 아니요. 막 한 번 먹으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유혹하는 게 제일 재밌지. 크, 저 햄버거 영롱하지. 그 빵의 느낌. 영롱하다는 말을 촉촉하지. 얼마 만에 들어본 거지? 저 영롱하다. 안에 들어있는 채소도 굉장히 신선해 보이지 않아? 아삭아삭 그럴 것 같고. 그 패티 윤기바. 저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 햄버거는 아니고 그... 그러면 이건 호밀빵 샌드위치. 호밀이야. 맛있겠다. 탄수화물 중에서 몸에 가장 좋다는 호밀. 거기에 아주 신선한 치즈와 토마토와
이 햄 슬라이스가 싹 한번 씹으면 이거는 커삭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보면 살도 안 쪄. 아니 근데 제가 먹으면 또 그럴까봐 그렇죠. 아, 아. 게살 아 이거 롤빵. 알아요. 게살 롤빵인데 게살 롤빵에 이 게살 들어있는 거 보이지? 아 이것보다는 여기 옆에 그 이거 참치인가요? 이거? 참치도 있어. 아. 오이 두툼한 거 보자. 아. 빵이 그리고 약간 패스트리 형식으로 그 과자 느낌 나는. 왜? 한쪽 팔도 부러뜨리고 싶냐? 한쪽 팔도 뽑아드릴까요? 라는 표정인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맛있게 먹으면 무조건 500칼로리. 아우 맞아요. 거의 맛있는 건 500칼로리 정도. 맛있게 먹으면 다 흡수돼. 흡수. 소희야 저게 가방이 무슨 색이야? 핑크요. 핑크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인디언 핑크도 있고 핫핑크도 있고 햇살 핑크도 있고. 자,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세요? 양 좀 약간 오늘 날이 녹음이 네. 세월호 3주기 되는 날이라가지고 아 열심히 얘기를 했고 앞에는 좀 차분하게 네. 커트는 오늘 내가 못했어요. 커트는 내가 나중에 팬들로 나올게요. 일단 노래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4월 16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이적에 같이 걸을까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서 사운드 오브 텐을 세월호 생존자 단원고 학생이 전하는 말로 준비했습니다. 이 진심 어린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 친구를 잃은 슬픔, 또 죄책감과 고통에 살고 있는 생존자들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배텐 일요일은 늘 언제나 김소의 특집으로 갑니다. 팽텐하는 날이고요. 펭귄족장과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프리미엄 스파이스 헌팅, 3J 에듀, 난닝구.com, 김진표 틴팅필름 넥스가드, 대림산업, 해커스 공무원, 피자 알볼로, 동원 F&B, 쉐보레, 제이준, 현대오피스, 노랑풍선, 교촌치킨, 머렐, 리니지2 레볼루션, 세가지맛 디디치킨, 오뚜기죽과 함께합니다. 이것도 원래 하던 대로 갈게요. 약간 소희가 그 지금 탄수화물과 잠이 두 가지가 부족한 느낌이 그 얼굴에 딱 써있어. 그렇지 않아? 아 늦게 잤는데 오늘 차에 오면서 잤거든요 또. 그래? 근데 지금 잠이랑 탄수화물이 딱 부족한 그 나도 그걸 많이 겪어봐서. 아 그래요? 날카롭거든 그때. 입술이 막혔어. 그러니까 날카로워져요 사람이. 아 정글의 법칙 갔을 때 그랬거든. 얼굴도 좀 날카로워졌으면 좋겠네. 볼까요? 소혜야 자야키 커. 봄이 좋은 이유 세 가지. 첫째, 따뜻해서 걷기 좋으니까. 둘째, 예쁜 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계절을 함께 즐길 바로 너, 네가 있으니까.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저는 알록달록 봄을 닮은 DJ 펭텐의 펭디 김소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베라버니 배성재입니다. 아, 봄에 소혜 씨와 함께 방송해서 기분 좋네요.
봄이 좋은 이유가 뭔지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베라버님은 왜 봄이, 혹시 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봄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오고, 봄에 커플이 또 너무 눈꼴 시리게 만들고, 또 봄은 저에게는 약간 여름을 대비하게 한다. 저 더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름을 싫어하고. 여름에 다가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싫어하는. 봄이 싫은 이유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군요. 네? 유일하게 봄에 장점이 있다면, 네? 5월에 제 생일이 있어요. 왜요? 그렇군요. 5월 몇 일이세요? 5월 15일입니다. 잊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예전에 그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왜요? 아니요, 그냥 갑자기. 그리고 5월 15일이 그 과거에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탄신한 날이에요.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600년에 한 번씩 한반도에 이런 거대한 인재가 태어나죠. 그리고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날은 민방위 훈련도 합니다. 5월 15일에 사이렌 돌리고, 스승의 날이기도 네. 하고. 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물 안궁이라고요. 누가 윈터 솔로 아니랄까봐 소해한테 부담 준다고 있는데. 제 팔이 지금 약간 그 이렇게 팔걸이를 했잖아요. 윈터 솔저 같다 얘기했더니 다들 윈터 솔로 같다고 넘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팔? 네, 저는 항상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괜찮아 보이지만 저는 항상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팽디는 봄을 좋아하나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에요. 왜요? 저랑 반대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름을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요. 왜 긁으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미안합니다. 너무 아저씨 같이 긁었나요? 자, 네. 제가 소희 씨 아버님과 몇살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베라버니잖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민망하네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름을 좋아했는데, 딱히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근데 겨울을 싫어요. 정말 왜요? 추위를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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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네, 그래요? 손이랑 발이 차가지고 싫어하고, 그리고 제가 더위를 별로 안 타고요. 네. 그리고 뭔가 푸르잖아요. 풀어지는. 그래서 봄이 오면은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네. 저랑은 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봄이 오면, 이제 더위가 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답답해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눈 따갑고, 목 따갑고. 이런 편이고. 저 오히려 겨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추위에 강해요. 북극곰체질이어가지고, 손발도 굉장히 항상 뜨겁고, 어지간한 추위에는 제가 끄떡이 없습니다. 손이 따뜻한 사람이 마음이 차갑대요. 그거 옛날 얘기고요. 그래요? 손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하고, 추위 강한 게또 펭귄 아니겠어요? 네, 그쵸. 저도 펭귄 스타일입니다. 자, 지난주는 펭텐 스페셜 게스트로 김청아 씨가 나왔었는데, 방송 뒤에 혹시 청아 씨가 우리 소혜 씨한테 저희 뭐 뒷이야기라든가, 그 베라보니 너무 네. 멋있더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엄청 멋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디테일 좀. 멋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되게 재밌다고 하셨어요. 그 라디오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대요. 뭔가 조금 진지하실 분위기잖아요. 제가 네. 사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반듯해 보이고 진지할 것 같고 좀 지적일 것 묵직한 같고. 느낌 있고 그런데 재밌었다. 네, 완전 재밌었다고 그렇군요. 꾸며낸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네요. 지어내기 힘들다 소혜야. 아니에요, 정말로 근데 그러셨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동시 접속자 신기록을 세워서 포상으로 밥을 사드려야 되는데 두 네. 분 시간을 잘 비워놓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꼭 사주세요. 네. 왜 한숨 쉬어요, 근데? 아니, 갑자기 나왔네요. 네티즌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거. 일단 그때 정하죠. 알겠습니다. 이거 네. 뭔가 회피 능력이 돋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정채연 씨한테 주문을 시키면 되겠죠? 네, 그럼 좋죠. 알겠습니다. 요즘 거리 나가서 사진 찍으면 풍경이 아주 예뻐서 막 찍어도 화본데 벚꽃 네. 사진 좀 남겼습니까? 한 번도 못 찍었는데요. 저런. 진짜 벚꽃이 갑자기 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를 가는 길에 벚꽃이 갑자기 딱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진짜 갑자기 피는구나. 완전 예쁘다 했어요. 사진 좀 셀카나 이런 거좀 찍으시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찍어요, 오빠. 오빠라고 한 거예요? 네. 하고
이건 봄에 큰 선물이네요. 아프니까. 봄이 갑자기 좋아지네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오빠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뭔가 시 같았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벚꽃이 피니까. 자, 첫 코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팽팬의 온 문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팽디에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한마디! 자, 샵 1077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아, 팽디에게 궁금한 거, 고민 상담, 듣고 싶은 말 다 좋습니다. 말머리 팽디 달고 보내주세요. 자, 아프니까 오빠다 라고 하신 분들인데 제가 어깨 빠진 이래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었네요. 아프니까 오빠 소리를 다 듣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하겠습니다. 아, 우리 팽디가 소개해 주실게요. 네. 아이유 님의 사랑이 잘. 이거 피처링. 오혁 씨가 피처링한 아이유의 사랑이 잘. 보통 그냥 같이 불렀다고 해도 돼. 네. 아이유님. 건강한 냄새. 자. 좋습니다. 자, 팽디에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한마디들 보내셨습니다. 2374님인데요. 팽디, 푸듀 남자판 방송 중인데 혹시 봤나요? 기분이 어때요? 기억에 남는 연습생 있나요? 아, 여기 출연도 하시잖아요. 못 봤을 리가 없죠, 그죠? 네, 봤죠. 봤는데 아, 진짜 완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저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제가 7월 19일이 생일이어서 제가 네. 19번에 앉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정말 열심히 막 응원하는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건 아닌데 아마 막 엄청 노력하는 분을 또 응원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지금은 2단계에선 어렵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 듣는 재미도 나중에 있을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은 근데 소희 씨의 눈빛을 방송에서 보셨나 봐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신 분들 있어요. 우리 책이라고 네. 계속... 책길만 걷자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2734님. 팽디, 라디오 녹음 이후에 땡톡 확인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제가 땡톡 확인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제가 톡보다는 이제 문자로 많은 분들이랑 연락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청아 씨랑은 이제 연결이 잘 된 거군요. 네, 그 오늘도 도현이 유정이랑 같이 문자 어제 유정이랑 계속 저녁에 문자하고 오늘 도현이랑 또 막 도현이 이번에 그 광고 찍은 거 얘기하고 도현이는 저 그거 이번에 나온 시스토리 얘기하고 하면서 그랬다요. 그랬다요? 네. 네. 7815님, 팽디 통화 연결음 고르고 있는데 어떤 노래로 할까요? 팽디는 통화 연결음이 무슨 노래예요? 저는 기본 연결음인데 벚꽃이 지면 어떠세요? 지금 벚꽃도 피어있고 그 노래가 정말 정말 좋거든요. 메리미 어떨까요? 팽디가 부른 메리미를 넣을 방법은 없나요 혹시? 절대 없고요. 네. 메리미도 정말 좋아요. 메리미 좋은 노래죠. 네. 팽디의 메리미 중에 그 후렴구 부분, 하이루 한없이 올라가는 그 부분을. 그러면은 아직 이제 결혼 시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메리미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그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벚꽃이 지면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추출 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전문가들이 계시네. 네, 추출 갑니다. 추출.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강정민님. 주말에 아빠랑 단둘이 시골 가야 하는데 벌써 어색해요. 팽디는 아버님이랑 진짜 친해 보이는데 친해지는 팁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도 처음부터 친했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좀 대면대면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네, 원래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네, 그 푸듀 때부터 엄청 뭔가 공감이 생기더니 이렇게 지금은 아빠가 엄청 편하고 그전엔 어색한 아빠와 딸이었습니까? 그건 아닌데 제가 아빠를 막 엄청 편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서웠나요? 좀? 좀 단 엄격하셨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역시 돈을 벌어야 친해진다고 하신 분도 있고 역시 비즈니스가 최고다. 무슨? 자, 네. 그래서 뭐. 공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가면서 시골 가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는 어떠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자, 아버님과는 요새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저는
아빠랑 노래 이 저는 노래 얘기 많이 해요. 이 노래 되게 좋더라 하면서 막 듣고 아빠도 이 노래 되게 좋은데 하면서 알려주시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소혜 씨의 의견과는 별도로 아빠 세대와 공감하려면 주식 얘기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요즘 뭐가 올라요 아빠? 뭐 이런 얘기하라고. 요즘 뭐는 작전이라던데요? 뭐 이런 얘기. 자, 조성주님. 팽디, 제 동생도 고3인데 곧 생일이에요. 뭘 사줘야 뭘 사줘야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할지. 팽디는 뭘 제일 받고 싶어요? 라고. 저는 진짜 잘 잃어버려요. 근데 잃어버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어폰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도 잃어버렸는데요. 분이 안 풀리나 봐요. 네, 그래서 동생이 좀 잘 잃어버리면 그거를 딱 갖다 주면 나 이거 필요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통에 연필, 샤프, 지우개 이런 거 세트로 넣어가지고 주면은 그게 또 그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아직도 그거 쓰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고3이니까 아직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네. 학교에서 필요한 필기 도구를 세트로 마련을 해서 한번 네. 줘봐라. 네, 필통에 이렇게 다 뜯어서 이쁜 거 탁탁탁 넣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주식을 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왜 그러시지? 주식을 주면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자, 9997님. 팽디는 만약에 하루 동안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뭘 하고 싶어요? 영화, 쇼핑, 친구들과 돌아다니기 뭐 있나요? 친구들과 돌아다니기? 친구들이랑 네. 어디 가고 싶나요? 아, 제가 사실 막 엄청 불편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놀이동산을 진짜 맘 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놀고 싶어요. 놀이동산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네요. 놀이동산. 네. 놀이동산에서의 자유만큼 즐거운 게 없죠. 아, 네. 저도 1년에 몇 번씩 꼭 가야 됩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전 다 가요. 아. 저는 그 뭐야? 부산, 대구 이쪽에 놀이동산들이 있거든요. 그쪽도 가고 그 대전 쪽에 동물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동물원이 대전 쪽에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정말 동물 친화적으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서울과 근교에 있는 놀이동산들은 거의 뭐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무서운 거 잘 타세요? 잘 타기도 하고 동물들도 봐야 되고. 그럼 그 훅 떨어지는 거 탈 수 있으세요? 그럼요. 남자가 딱 하면서 이게 하면서 한번 버텨내고 또 이렇게 옆에 비명지로 그러면 뭐 이런 거 끝났어 끝났어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면서 타는 맛이 있어요. 재밌어요. 네. 자, 아무튼 놀이동산. 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윌의 선물 듣고 오죠. 티익스프레스 타봤니? 네, 타봤어요. 그 처음에 떨어질 때 그 각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각도. 그거를 제가 손을 놓고 떨어질 때 손을 놓고 타보려고 손을 들었다가 떨어지는 순간 와 이건 진짜 아니다 하고 바로 잡았어요. 그지? 네. 거기는 말도 안 되는 각도지. 아 근데 딱 그 내려올 때만 못났죠. 그지? 네. 그 처음에 그것만 무섭고 그 다음에는 좀 시끄럽게 성재 10 약간 허세 롤러코스터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맞아요. 시끄러워. 그게 제일 재밌어요. 아틀 그 아틀란티스? 네. 그것도 약간 그 좀 금방 끝나노. 아, 돈은 맞아요. 많이 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재밌지 않아요? 아니 근데 한번 봐도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롤러코스터는 프렌치 레볼루션. 롯데월드에 있는 거. 그거 너무 옆으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 근데 이게 기승전결이 가장 잘 돼 있어 확실히. 이번에 그 VR 쓰는 거 나왔는데. 에버랜드? 아니요. 프렌치 레볼루션 VR 쓰고 하는 거. 저 그거 타봤거든요. 롯데월드에서? 네. 자이로드롭도 VR 쓰고 해요. 그래? 근데 진짜 재밌어요. 막 괴물한테 제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가봐야겠네. 오히려 초식 사파리가 무서울 수가 있어. 초식 사파리요? 응. 에버랜드가 초식 사파리 그 버스 말고 돈을 조금 더 내면 집차를 태워주거든. 네. 그러면 육식 사파리는 창문에 그 철창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자 이런 애들이 가까이 와.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고기를 주거든. 집게로. 네. 사실 별로 안 무서워 사실은. 왜냐면 가까이 있다는 건 좀 우와 이러지만
금방 익숙해져. 여긴 안전하구나. 근데 초식 사파리는 가면은 선루프가 열려 있어. 그래서고 기린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집어넣어. 진짜요? 기린 머리가 이렇게 들어와. 근데 기린 머리 이만해. 이만해요 머리가? 응. 그리고 혀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와. 이렇게 진짜. 그러면 어떡해요? 어?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당근을 이렇게 들고 있어. 네. 당근을 노리고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기린 머리가 진짜 사정없이 이렇게 내려와. 네. 당근 먹으려고. 그러면 걔가 내려올 때 맞춰서 줘야 돼. 안 그러면 침을 진짜 막 한 바닥 흘리고 가. 혀를 막 계속 내린 거라고. 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신기하네. 근데 하여튼 그 짜릿함이 초식 사파리. 가봐야겠네. 에버랜드. 그게 달랑달랑. 이거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이로 스윙 있잖아. 아, 네. 그 매직 네, 아일랜드 알죠. 나가면. 네. 시원한. 어? 시원하다고? 네. 어, 겨울에 가면 눈물 나지 이렇게. 눈물 나요. 맞아요. 자이로 스윙이 예측이 안 돼. 놀이기구는 어느 방향으로 뭐가 떨어진다 싶거나 돌린다 싶으면 그쪽으로 힘을 주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자이로 스윙은 이게 예측이 안 돼. 이렇게 돌면서 이게 또 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이로 스윙 무섭다기보다 뭔가 아 이건 내가 뭔가 그 내가 리드를 못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 내가 이걸 잡고 가지 못한다는 느낌. 소에 되게 착하다. 이거 다 들어주는 거 같다. 자, 하겠습니다. 자, 회성제 10. 오늘 팽텐으로 김소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 나가고 또 광고 나가는 동안 광고 나가죠. 노래 나가고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우리 베라버니가 놀이기구를 리드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김소혜 라디오 DJ기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자, 다음 코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의 사연을 저와 베라버니의 연기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코너입니다. 바로 한입사연, 한입연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웃기거나 이상하거나 짜증나는 사람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구성해서 연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한입사연으로 한입연기 시작해볼까요? 김서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모두가 그렇듯 회사 팀장님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사원, 이거 오후 때까지 정리해놓도록.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 근데 오늘 정말 예쁘십니다. 그럼 그동안은 별로였다, 그 말인가? 아, 그게 아니고요. 저기 드라이가 오늘 정말 잘 되셨네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드라이빨이다, 그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저기 그... 김서원! 네. 난 외모 칭찬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하도록 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곱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어떤 커피를 즐겨 드시나 잘 관찰했다가 커피를 사간 적이 있거든요. 팀장님, 커피 사왔습니다. 아, 그 아메리카노를 즐겨 드시는 것 같아서 그걸로 사왔어요. 자네는 일 안 하고 남 커피 취향이나 훔쳐보고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팀장님을 위해서 사온 거니까 좀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 커피 한 번 샀다고 생색내는 건가? 아, 아닙니다, 팀장님. 정말 순수한 마음이니까 받아주시고 일 보십시오. 아, 입 다물고 일이나 해라. 김사원, 이럴 시간에 자네나 일하십시오. 아니, 더 잘하라고 하면 할수록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우리 팀장님에게서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너무 깐깐하네요. 네, 그러시네요. 소혜 씨 목소리랑 잘 안 어울리네요, 그죠? 아, 그런가요? 네, 소혜 씨 목소리에 워낙 그 애교가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느낌이 이게 약간 뭔가 나이가 더 많은 남자 후배 그리고
여자 상사 나이가 더 어린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저희 때문에. 아 저희 때문에. 네. 펭디는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생활도 굉장히 일찍 하는 편인데 이런 나이 많은 남자 후배를 만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정말 정말 운 좋게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요? 네. 라디오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다 그냥 지금 촬영하는 것들 다 저를 엄청 막 신경 써주시고 해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너무 좋게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뭔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네네. 저는 낯을 초반에 많이 가려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돼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사회생활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저랑 저랑 이제 낯이 많이 풀렸습니까? 네 맞아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저랑 이제 배텐도 하고 게임쇼 유인학랑도 하고 무려 두 프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오늘 오빠에 등극했습니다. 사회생활 정말 잘할 것 같은 소혜씨예요. 자,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봐라. 뭘 조언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먼저 다가가라고 막 얘기는 못하는데 먼저 다가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첫인상은 솔직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그게 잘한대요. 제가 항상 표정이 약간 디폴트 상태 있죠. 태어났을 때 그 표정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볼매세요. 정말요? 네. 오늘 제 생일인가요? 어깨 빠진 날이 아니라 귀 빠진 날인가요? 오늘 뭔가 덕담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채팅창에 소혜야 적당히 해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연을 보낸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거 딱 읽어보니까요. 이분한테 예쁨을 받고 싶다면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일을 잘해라? 네. 일을 정말 잘하면 예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소정님이 일 굉장히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셨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보다 뭔가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네. 안 좋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일이나 해. 네.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정답인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회생활이라든가 네. 대인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네. 일을 워낙 잘하니까 일단 그냥 회사에서는 그냥 높이 평가해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네. 저도 정말 김서정님께 똑같이 조언 드리고 싶어요. 일만 잘하면 네. 네, 됩니다, 사실. 네. 네. 왜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소리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빨리 이렇게 하세요. 이거? 네. 잼잼? 자, 사연 하나 더 가볼까요? 송태구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저는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정말 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평소에는 귀엽고 말도 잘 듣는데 먹는 거 앞에서는 너무 꼴보기 싫어요. 배고파. 라면 하나 끓였으니까 어디 한번 먹어볼까? 오빠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 딱 한 입만! 넌 또 어디서 나왔니?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딱 한 입만 먹을게. 맛있다. 야, 무슨 한 입이 그렇게 커도 다 먹었잖아. 야, 진짜. 이거 내가 어떻게 끓인 건데. 라면은 너 먹어라. 아유, 나 빵이나 먹을란다. 빵? 오빠, 내가 그 빵 좋아하는 거 어떡해, 이거. 딱 한 입만 주라. 야. 응? 오빠. 빵까지 먹고 싶어. 진짜 한 입만 먹어, 너. 너 한 입 너무 커. 알았어. 펭귄 같아. 한 입, 야. 삼키면 어떡해. 너. 펭귄이야? 한 입이라며! 죽을래? 야씨! 맛있어! 오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나 불러? 딱 한 입만 뺏어 먹을게! 우리 오빠 최고! 제 동생, 아무리 귀엽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여동생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딱 한 입만 캐릭터 있잖아요. 네. 한 입만. 펭귄 어떤 스타일입니까? 한 입만 뺏어 먹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쉽게 내주는 쪽인가요? 저는 웬만해서는 정말로 못 뺏어 먹어요. 못 뺏어 먹어요? 먹고 싶은데 먹겠다고 말 못해요. 정말로. 아 정말요? 네, 왜요? 한 입만. 뭔가 말 못하겠어요. 저는 예전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음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뭔가 뺏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뺏기는 자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네. 함부로 달라고 못한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소혜 씨 같진 않습니다. 한 입 정도는 다들 주죠. 네. 맞아요. 한 입만 할 때
못 참고 계속 먹어버리나요? 그래서 아, 라면을 뺏어 먹는다. 제가 진짜 웬만해서 안 먹는데 제 동생, 아빠 엄마도 아닌 제 동생의 라면은 정말로 뺏어 먹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 맛있어요. 그게 그래요. 네. 그리고 꼭 그 우리 같이 사는 형제 자매들은 정말 우리가 약해진 시간대에 그거를 끓여서 냄새를 풍깁니다. 맞아요. 어, 밤 11시. 밤 12시 반. 요즘은 그러면 혼나요.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그러면은 냄새 풍기면 안 혼납니다. 네. 그리고 꼭 오후 3시 반 이럴 때. 학교 딱 돌아왔는데 동생이 먼저 와서 아, 네.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애매하게 아유. 이거 먹고 저녁 안 먹어야지 라고 하면은 잠들 때까지 고통받죠. 아무튼 그 한 입만 뺏어 먹는 사람들 정말 한 젓가락만 뺏어 먹어야 되는데 네. 이게 뺏기는 사람, 뺏어 먹는 사람 모두 감질맛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끓이거나 네. 빵 하나 더 꺼내는 건 또 맛이 없어요. 그 맞아요, 맛이. 맞아요. 자, 동생 때문에 짜증난 이 오빠 송태구님에게 팽디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넨다면요? 그래도 동생이 한 입만 하면서 애교 부리면 뭔가 귀엽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세상 동생들이 다 수미 씨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에게 팩트 폭격 한번 하세요. 어떤 거야? 너 많이 뺏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 되게 쪘다. 그래요. 안 통합니다. 먹을 거 앞에서는. 아, 그런가요? 입 한번 열리면 끝이에요. 자, 아무튼 소혜 씨 같은 여동생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면서 송태구님 포함해서 네. 예뻐해 주세요. 네, 뭔가 비밀 창고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밀 창고? 네. 어떤 거죠? 몰래 먹는다거나. 팽디 방에 금고 있나요? 아니요. 식품 금고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젤리통은 있어요. 젤리통이 있어요? 네. 그렇게 커요? 네, 이만한 그 쇼핑백 안에 엄청 많은데 그 안연지가 좀 많이 됐죠. 엄청 크네요. 패닝룸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자, 한입 사연, 한입 연기 코너였고요. 팽디와 제가 연기로 살려볼 테니까 재밌고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주변 사람들 일요일 게시판에 많이 제보해 주세요. 취하상 노래를 앞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딱 한 입만 먹을게. 미치네요. 해주세요. 아, 어, 네, 맞는 것 같아요. 술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것도 사연 하나 더 가볼까요? 자, 노래 갖고 가겠습니다. 자이언티 노래. 소희 씨가? 네. 어디서 노래 듣는 거예요? 사연 1, 2, 4위? 잼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노래. 사연아 잘해 이제. 와볼까? 송태구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자이언티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 번만 할까요? 듣고 왔습니다로.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연 하나 더 가볼까? 아, 잘해요. 송태구님이.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태구님에게 팽디가 위 주변 사람들 일요일 게시판에 제보해 주세요. 혹시 내고 노래 한번 떠들게요. 노래 제목을 써드릴게요. 게시판에 많이 제보해 주세요. 내목장 열렸어요. 동시에는 안 돼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그럼 10페이지에 있는 노래 듣고 왔다. 됐어? 네.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여러분께 퀴즈 내고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퀴즈쇼 유희 농락. 유희 농락. 왜 이렇게 느낌을 세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초성 퀴즈 나갑니다. 지금부터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초성으로 공개할 테니까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팽디, 김소혜가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땡땡땡땡땡이다. 여기서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의 초성은 미음, 시옷, 리을, 지읒, 디귿입니다. 과연 아하.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희가 태블릿 PC로도 보는 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미음, 시옷, 리을, 지읒, 디귿. 자, 다섯 글자인데 팽디가 요즘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 뭘까요? 여러분이 추리해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답도 환영하고요. 저희가 정답자분들께도 선물, 오답자분들께도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센스가 있어야 돼요. 별의별 얘기들이 많네요. 다 소개할 수가 없네. 그래요.
미사리 좋다라고 하신 분 있고 마술이 좋다. 만수르 좋다. 만수르 좋죠. 네, 만수르 정말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답 많이 보내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채팅창의 정답자, 문자 정답자 중에 골라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마무의 음오아예 듣고 오죠. 이거 제가 들게요. 이제 내려놔야 돼. 네. 무겁지? 아, 아니요. 괜찮아요. 미소 레전드. 응. 그래도 좋다. 네, 좋다. 겹치는 거 있을 텐데. 보솔로 죽다. 얘기 아니죠? 팽디와 함께하는 퀴즈쇼 유희농락, 이것은 무엇일까요? 초성 퀴즈 하고 있었는데요. 팽디 김소혜가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 땡땡땡땡땡 미음 시옷 리을 지읒 디귿 뭔지 맞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오답들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마술이 좋다. 목소리 작다. 목소리 작다. 미슐랭 좋다. 미슐랭 좋다. 배고프네요. 문소리 좋다. 문소리 좋다? 뭐야? 말소리 좋다. 말소리 좋다? 패튼의 말소리가 참 좋죠. 그리고? 네, 미스라 좋다. 미스라 좋다. 아, 미스라 좋다. 머쉬룸 좋다도 왔고, 밉상 레전드도 왔어요. 밉상 레전드.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모솔로 죽다. 제 얘기 아니죠? 에이. 아니죠? 네. 멱살로 잡다? 명수를 잡다. 그래요. 면살이 적다고 하신 분이시죠. 네. 소희 씨 제일 공감한 게 면살이 적다예요. 면살, 네. 네. 이거 적으면 짜증나죠? 네, 맞죠. 짜증나요. 엄마 살이 좀요.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메시 레전드도 왔어요. 메시는 레전드죠 이미. 자, 뭐가 제일 오답 중에서 괜찮았나요? 저는 모솔로 죽다 빼고 저는 멱살로 잡다? 멱살로 잡다? 이거 되게 뭔가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다. 네. 그렇군요. 신기한데요? 그렇군요. 마샬 레전드. 아, 미소 레전드. 미소 레전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우리 소혜 양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였나요?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목소리 좋다. 목소리 좋다. 아니 근데 목소리 좋은 건 다들 알잖아요. 아니 계속 듣고 싶다. 매일 듣고 싶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좀 낮아요. 근데 조금 그런 느낌 있죠. 네. 근데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서 목소리 톤을 한 톤 높여서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여워요. 예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데다가 약간 일단 약간 저음에 아나운서 톤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있는데 하이톤을 낼 때 굉장히 청명한 느낌이 있죠. 또 오, 감사합니다. 뭔가 그 청명. 사람들을 굉장히 매력적이게 만드는 그 컬투쇼 나가셨을 때 김태균 씨가 배텐 라디오 들었더니 목소리가 좋더라 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목소리는 다들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 그럼 목소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제가 왼손밖에 안 돼서? 네. 손이 차갑네요. 네, 저 원래 손이 차가워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 남자들 중에서 목소리 좋은 사람들 누구 있을까요? 이
이병헌님. 이병헌 씨. 정말 비단 같은 목소리죠. 네. 또 류준열님. 류준열 씨. 또 그 노래 부를 땐 정승환님 목소리 어,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막 그렇게 많이 계신 아 그리고 배성재님. 아 어, 그렇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4위 안에 드는 거죠? 네. 대한민국 4위.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배성재 해줘라 해줘. 해줘라 끝, 그래야 끝난다 라고 하시면 그래도 네 번째 나왔어요. 어딥니까? 이병헌 씨 다음 류준열 씨 다음 자 여러분이 채팅창과 문자로 보내신 분들 중에서 정답자 그리고 오답자 분들 중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자 팽디의 오늘 진행은 스스로 몇 점 주고 싶습니까? 5점! 5점? 네.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팽디가 속삭이는 소리로 여러분을 재워드리는 시간 팽디의 ASMR입니다. 달팽이관 확장하고 들어볼까요? 요즘 시기와 딱 맞는 노래입니다. 이게 제일 ASMR이야 진짜. 아 근데 그게 어. 들렸어요 헤드폰 끼는. 어. 이게 딱 ASMR이야. 여러분 본방 들으세요. 본방 들어야죠. 어, 그걸 벚꽃이 지면 들을게요. 아. 소개 여기서 끝곡 소개해 주시고요. 네. 자 들어올게요. 어. 자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 했고요. 끝인사는 팽디에게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주에 봐요. 네. 빨리 팔이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팽텐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팽디 김수혜였고요. 곡은 마지막으로 아이오아이의 벚꽃이 지면 듣고 빠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코자세요. 그리고 순삼 꿈꾸세요. 당 좀 떨어지지 않았어? 한 시간 얘기하니까 당 고쳐야 되는 거야. 자, 턱선 봐. 곡은 마지막으로 아이오아이 오늘 뭔가 아나운서 같이 하고 오셨네요. 김수혜였고요. 꽃이 지면 듣고 빠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코자 팽 안녕하십니까 김수혜입니다. 99년생이니까 연예인 활동을 한 6년 정도 하다가 네. 아나운서 정말 앵커. 진심으로 저 팽, 아나운서 팽앵커 팽앵커 팽나운서 이제 축구하고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저지는 네. 품맥골 그 풋볼 매거진 골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같이 만든 변태 네. PD라고 있어요. 완전 축바 그 PD인데 PD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아 정말요? 야, 소혜가 하메스 팬인데 네. 소혜한테 넘겨도 되느냐 하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걸요? 당신이 갖는 것보다 소혜가 갖는 게 더 좋다고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선물 줬는데 그거를 네. 선물 받은 거를 또 선물 주는 거지. 진짜요? 저 이거 거지. 우와 저 이거 그럼 제 거예요? 와우 완전 감사해요. 일단 지금 원래는 맞춰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네. 오늘 16일 버전으로 뭔가 16 세월 노란 게 없네요.
약간 오빠가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겠다. 응. 좋아요. 하나, 둘, 셋. 포토 업그레이드 팩 $13.19라고 나온다. 그럼 사. 한 번 더? 한 번 더. 웃으면서. 당 떨어진 표정이야. 하나, 오빠 좀 고개를 이렇게. 아니, 살짝만 너무 떨어져서. 어, 하나, 둘, 셋. 아, 무슨 사람. 그러니까, 그렇네. 내 고개를 왜. 왜? 괜찮잖아. 그러네. 혹시. 그러네. 살짝. 어, 그래도 10분밖에 안 늦었네. 저는 다비드 비야 유니폼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빌라. 여기 사인 뭐야? 비야 사인이다. 받으신 거예요? 우와. 하나 쓰는 거 봤어. 아유, 이거 옷 진짜. 비아 사인 보여드릴까요? 스페인 축구의 레전드. 여기는 콜롬비아 축구의 뭐 살아있는 레전드. 근데 이거보다 이 옷이 더 커. 그래도 좋아요. 맞을라나? 원피스 같은데요? 비아도 엄청 잘생겼어. 아이, 그 하나 제가 하나씩만 못해? 처음으로 뭔가 우와 막 응원했던 선수 하메스? 근데 외국 선수를 응원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하메스가? 네, 근데 진짜 응원하고 있는데 골을 막 넣으셨어요. 어디랑 할 때? 일본? 아니요, 모르겠어요. 월드컵. 월드컵 때? 네. 일본한테도 엄청 잘했었고. 입고 올까? 아, 네. 여기서 그냥 입는 거야? 내 겉에 이거 조금만 이쪽으로. 이거 뭐 도와줘요? 아니. 공정하지 마. 오. 아. 아. 공정하지 말라면. 공정하지 마. 괜찮으세요? 잘 어울린다. 장갑 축구 잘하실 수 있어. 아주가 되게 얄쌍하게 나왔네. 옷 자체가. 언니 윗난 떠는 거 아니야? 이게 예쁘다고? 네. 그럼. 근데 저거 누구의 저거는? 다비드 비야. 아, 진짜 다른 거다. 생각보다 안 크네. 뭔가 그 여친 룩 그거네 진짜. 와, 자. 어. 소희의 뭔가 사운드가. 아, 저 자식도. 노란색이니까 잘 어울린다. 자. 미안해. 3분이네. 7, 6, 5, 4, 3. 아까 봤지만 다 컷을 못 넣었어. 저의 연기를 꼴찌. 자, 들어다 치고. 이거 빼고 하셨어. 응? 잠깐은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그 중계할 때도 빼고 하니까. 실사원이 모두 고급 빼고.
후회가 뭐 이거 왔는데 다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지 않은 아침인 거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 다 좋은 아침 하는데 막상 좋은 아침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 대사까지 살려야 되는. 좋은데 아니면은 그냥 후회가 독백하는 걸로 바로 뿅뿅. 독백이 대사 뭔데? 어 좋은 아침 뭐였지? 화성 아침은 이렇게 소리가 있는데. 돌려놨어. 아. 됐어? 네. 모두가 웃으며 좋은 아침이라고 뭐 하는 거였지. 약 지각한 거지? 그러니까 지각했는데 모두가 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는 하지만 뭐 좋은 아침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안 들었는데? 소희가 막내죠? 여기 막내 신입사원 같은 거죠? 드라마에서. 네. 나와가지고 지각을 했는데 모두가 다 사실 이미 선배들이 다 출근해 있어가지고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인사하는데 눈치가 엄청 보이네. 굉장히 뻘쭘한 그런. 네. 간다. 안녕하세요. 4월 2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였습니다. 오늘 사운드 오브 텐은 웹드라마 시스토리 중 한 장면이었어요. 모두가 웃으면서 좋은 아침 하고 거짓을 말하는 출근 풍경이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벌어지지 말라고 준비한 소리였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공포스러워할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인공 이 아침 역을 맡은 분 목소리가 네, 익숙하시죠? 바로 이 웃음의 주인공입니다. 팽디 김소혜 씨가 주인공인 웹드라마였습니다. 아, 베텐의 우리 일요일 안방마님 소혜 씨가 활약하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 특히 연기의 꿈을 키우고 있는 소혜 씨니까 연기하는 것마다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은 베텐이 아닌 팽디 김소혜 DJ와 팽텐 하는 날입니다. 팽디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일요일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함께해 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프리미엄 스파이스 헌팅, 3J 에듀, 난닝구닷컴, 김진표 틴팅필름, 넥스가드, 대림산업, 해커스 공무원, 피자 알볼로, 동원 FMB, 최보레, 제이준, 현대오피스, 노랑풍선, 교촌치킨, 머렐, 리니지2 레볼루션,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오뚜기죽과 함께합니다. 오뚜기죽도 들어간 건가요? 광고가 꽉꽉 차가지고 베텐에 광고 늘러가 줄 서 있어. 오뚜기죽은 처음 들어요. 오뚜기도 굉장히 그 한우물만 파고 굉장히 그 정직한 회사 오뚜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좀 광고가 머랭 할 때마다 기분이 아니 웃겨요 뭔가 머렐? 아, 네. 그때마다 머랭, 머랭 하는 것 같아? 네. 머랭? 자, 갈게요. 네.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보다 한 발 뒤에서 나를 기다려주며 함께 걷는 사람이 좋아요. 재밌는 얘기 신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내 얘기를 신나게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저도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발걸음을 맞춰 걷고 싶은 DJ 팽디 김소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베라버니 배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혜 씨. 아, 네. 본인이 팬들이랑 라디오 함께 들래? 하고 왜 몸을 본인 입고 와요? 오글거립니까? 못 견디겠어요? 아 이게 에코가 순식간 들어가잖아요. 네. 어 그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왜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하네. 자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네. 팬들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동굴에 펭귄 한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복장이 아주 특별하죠? 네! 아, 오늘은 특별히 베라버니가 절 위해서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저지를 준비해 주셔서 같이 입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저희 투샷이 뭐 제가 잡혀있긴 하지만 너무 멋있고 예쁩니다. 아,
하메스의 저주를 줬다고? 라고 하시는데 하메스의 저지, 저지. 아, 또 이렇게 축구하니까 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큰 활약을 하셨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완전히 날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중계할 맛이 나고 아, 정말. 와, 진짜 멋있어요. 네, 박지성 선수가 은퇴한 이래 가장 기분 좋은 시기를 요즘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어,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스 리그 저희가 네. 중계하고 있잖아요. SBS가 아, 네. 뭔가 보람을 막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네. 기분이 좋고 기립박수 받으시면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맞아요. 해트트릭 그거. 뭐라 까봤어요. 아. 저도 해트트릭 했을 때 멘트를 막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아, 또. 네, 그래도 너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지만 우리 소혜 씨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로 얘기했던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저지를 제가 풋볼 매거진 골의 창시자 PD, 변태 PD라고 불리는 네. 그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아. 이거를 동의를 얻었어요. 네. 소혜가 하메스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이 저지는 소혜한테 주는 게 낫겠다 했더니 더 좋대요.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소혜가 갖고 있는 게 더 좋다. 라고 해서 원래 선물을 한 사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네.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벤테 PD님. 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베스타그램에서 저희 유니폼 입은 투샷 보세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소혜 씨가 정말 축바 남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친룩을 오늘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 병아리 유니폼이에요. 콜롬비아의 국가대표 유니폼이고 음흠.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자랑해야 되는데 저는 네. 다비드 비아라고 그 스페인의 엄청난 또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다비드 비아의 유니폼이거든요. 네, 이거 제가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 비아 선수가 그때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최고의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네. 비아가 우리나라 왔을 때 네. 여기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와. 등에 보면 네. 사인이 있어요. 네, 진짜 보여요. 제가 보물같이 생각하는 저지를 소희 씨랑 맞추려고 다 입고 왔습니다. 와우. 콜롬비아 대표팀 에이스. 네. 그리고 저는 스페인의 또 한때 에이스였던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팽디가 배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네. 배구 말고 또 잘하는 운동, 배우고 싶은 운동 뭐 있나요? 저는 일단 배드민턴. 배드민턴? 네, 진짜 배드민턴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은 사실 뭐 가족들이랑 해도 되고 친구들이랑 일단 채만 있으면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볼링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네, 아 제가 또 볼링을 가족들이랑 하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네. 볼링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베텐이 MT를 1년에 한 4번 합니다. 네. 4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가면은 볼링 대회가 열립니다. 오, 진짜요? 네, 볼링 대회 열려서 꼭 제가 속한 팀이 우승을 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꼭 오세요. 네. MT 가려고 연습 중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죠. 그게 그렇게 길이 만들어졌나 봐요. 에버리지 어떻게 되죠? 페버리지요? 에버리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 한국말 써요. 평균. 아, 점수. 평균 점수. 아, 평균 점수. 네. 120점. 오. 100점 수준, 넘어요. 수준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말 실수를 PPL로 했다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광고 들어오겠는데. 의문의 탈취재행이라고 하신 분들 칙칙. 아, 향기롭다. 얼마 받나요? 네? 사전 광고를 얼마 받아요? 네. 자, PPL 그리고 광고주분들 많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수로 제품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네. 남자의 3대 향기 중 하나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요. 자, 김아영님이 팽비 굶어서 살 빼잖아요. 운동을 싫어해서 굶는 거예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굶어서 빼는 건 아니고 사실 적게 먹긴 해요. 근데 저는 굶으면은 절대 안 돼요. 꼭 먹어야 되더라고요, 제 몸이. 그래서 항상 먹고 그리고 어떻게 가장 맛있게 기분 좋게 영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나가기 전 시간 있죠. 뭔가 네. 나갈까 말까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조금 귀찮아하는 것 같고요. 운동을 하면 또 좋아하고 근데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는 뭔가 살이 정말 잘 빠지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즐겁죠. 네, 놀이로서.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 조깅하러 나가고 뛰러 나가고 뭐 막 자전거 타러 나간다 그러면 뭔가 운동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배드민턴은 즐기러 가는 느낌이 있어서 네. 아, 보니까 소희 씨가 배구 좋아하고 배드민턴 네. 좋아하고 뭔가 배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성재님도 좋아해요. 아, 이렇게 너무 정식으로 받아주면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팔을 얼른 푸셔야 제가 뭔가 뭐요? 말을 솔직하게 아. 자, 배드민턴 같이 치자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배드민턴 자, 잘하세요? 저요? 네.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배드민턴 캐스터예요 저는 심지어. 네. 어?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중계를 제가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멋있으시네요. 그렇게 뭐가요?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멋있다. 장난이네. 장난. 네. 따지고 보면 멋있다. 아. 자 SNS에 최근에 올린 사진이 배우 박수진 씨 닮은 꼴로 화제가 됐던데 예. 어떤 반응이죠 이건? 와, 저 진짜 그 얘기 너무 좋아해요. 제가 닮았다고 그 말씀 해주실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 팽디 닮은 꼴 유명인이 또 누가 있나요? 근데 들었던 거. 박수진님 닮았다는 소리 몇 번 들어봤는데요. 좋군요. 네. 따지고 보면 닮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팽디가 보기에 베라버니인 저는 누구 닮은 것 같나요? 그거 뭐죠? 똥이에요 말고. 아니요 그 곰돌인데요. 흰색 곰돌인데 무민? 무민인가? 무민. 네. 네 무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 됐습니다. 네. 네. 무민 닮으셨어요. 인정합니다. 네. 어느 날 보니까 닮았더라고요. 네. 트롤이죠 트롤. 네, 괴물입니다. 아 그래요? 하마형 괴물. 자 아무튼 넘어가죠. 네. 첫 코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팽텐에 온 문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팽디에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한마디! 뚜루루룽!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좀 샘네 발음이. 보내시면 되고요.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팽디에게 궁금한 거, 고민 상담, 듣고 싶은 말 다 좋습니다. 말머리 팽디 달고 보내주세요. 노래 안 듣고 그냥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내시면 역시 또 이국주 씨가 받으니까 삼가 주시고요. 에드킴의 이쁘다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하겠습니다. 에드킴의 이쁘다니까. 배성재 텐 오늘 팽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팽디에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한마디 소개를 해볼게요. 2951님이 보내셨는데 팽디 배성재 아나운서한테 오빠 말고 베라번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위로 몇 살까지인가요? 일단 제 팬분들 있죠. 네. 팬분들은 모두 오빠예요. 그래요? 네. 50세여도? 네. 환갑이어도? 환갑은 안 되고? 아니 그렇게 딱 정하시니까 제가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오빠로 듣고 싶으시다면 오빠라고 불러드리려고요. 그래요? 네. 어깨를 다치면 오빠라고 불러주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도 보니까 제가 심쿵했습니다. 네. 갑자기 오빠가 튀어나와서. 자 채팅창에 저 내일 고희예요. 뭐 하신 분 있습니까? 자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고희 오빠. 고희 오빠. 자, 송혜 오빠라고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세종 오빠, 뭐 여러 가지 양심 좀 챙기세요. 네. 자, 9285님, 팽디, 벚꽃이 만개했는데 벚꽃 보러 다녀왔나요? 아니면 스케줄 하느라 바빴나요? 시간 생기면 누구랑 보러 가고 싶은가요? 벚꽃 못 보러 갔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네. 바빴죠? 네. 아, 벚꽃은 못 보러 갔는데 저희 강아지랑 한번 공원에서 벚꽃 같이 맞으면서 뛰어댕기고 싶네요. 강아지가 있나요? 네, 있어요. 종이 뭐예요? 믹스견입니다. 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믹스견이죠. 네, 맞아요.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10개월, 12개월 돼가고 있고요. 너무 귀여워요. 아, 밀크? 네, 밀크.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네요. 자, 언제 밀크 뭐 이렇게 산책시키고 싶은 알바가 필요하면 제가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 정말요? 저는 남에게 산책을 정말 잘 시킵니다. 아 남에게 산책. 네.
제가 산책시키는 그게 있어요. 제가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기 때문에 네. 뭘 개가개를 산책시켜 네. 라고 쓰신 분 있는데 네. 그 산책할 때 강아지가 보통 네. 한눈 팔고 딴 데로 가려고 할 때 주인이 조금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때는 소리를 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러면 강아지는 직진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그렇습니다. 살짝 목줄을 이렇게 세게 안 당기고 네. 살짝 앞으로 가자는 네. 제스처 하면서 치치치치치 하면은 그 발걸음 소리가 굉장히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아~ 갑니다. 아 그렇구나. 밀크는 저 바락이라 가지고 저만 네. 따라다니는.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별 필요 없네요. 채팅창에 밥솥 성재라고 하셨는데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밌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희 씨가 아, 웃음 판독기니까 한번 밥솥 소리 한번 내주세요. 오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네. 자 채팅창에 아자 내드립에 빵 터짐이라고 아주 뿌듯해하는 분 있네요. 자. 다음 0137님 팽디는 도시락 싸본 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소풍 가기로 했는데 뭘 싸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치김밥 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 그래서 참치김밥 많이 싸봤고 잘 싸나요? 어 제가 진짜 다음에 한번 싸가지고 올게요. 어? 와 웬만해서 제 김밥을 먹고는 감탄을 모두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네. 오, 한번 확인. 참치김밥은 자신 있어요. 그래요? 어. 남자들의 허세처럼 여성분들도 요리 허세가 살짝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저거 잘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주변 분들 많이 봤는데 실제로 해오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정말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밥이면 제가 왼손으로 잘 집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아요. 1483님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거든요. 펭귄은 맑은 날이 좋아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저는 맑고 바람 냄새 나는 그런 날이 좋은데 비는 어쩔 때 한 번씩 와서 그 비 냄새 있잖아요. 그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비 냄새가 그 아스팔트 냄새 아닙니까? 아니에요. 뭔가 비 냄새도 있고 학교 냄새도 있고 학교 아스팔트 냄새예요. 아니요. 다 있어요. 그 냄새가. 운동장 냄새. 그 군대 가면 연병장 냄새입니다, 그게. 그래요? 네. 그 흙에 비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냄새 올라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전 아직도 그거 기억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 처음 짝꿍에 그래서 모래 냄새가 났어요. 왜요? 흙장난을 많이 해요? 아니요, 그냥 이게 모래 냄새 같았어요. 뭔가 아직도 그 냄새가 기억나요. 그게 약간 그 군대 가면 약간 판초의 냄새 같은 게 있어요. 비 올 때 나는.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 예. 넘어가죠. 죄송해요. 채팅장에 네. 동심 파괴하지 말라고. 저는 비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왜요? 저는 약간 맑은, 쨍쨍한 날, 구름 없는 날 이런 거보다는 직사광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흐리고, 먹구름 끼고 이런 날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우중충한 날 좋아요. 그럴 때 저의 컨디션은 최상이 됩니다. 아. 네. 자. 유명근님, 팽디, 얼마 전에 라이브 영상 하면서 책 읽는다고 했는데 다 읽었나요? 읽었던 책 중에서 재밌었던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그 책 아직은 다 못 읽었고요. 아, 지금쯤이면 다 읽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2주가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솔직해 주셨습니다. 네. 무슨 책인가요? 그게 방과후라는 책인데, 추리소설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 영업 비밀이니까 너무 이렇게 시차를 공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과후라고 책이 있습니다. 제가 추리 소설을 좋아해요. 되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애프터 스쿨. 네, 뭔가 엄마를 부탁해라고 책도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고 근데 슬프고 하고요. 어쨌든 뭔가 추리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방과후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뭔가 글씨가 큰 게 좋으시면은. 괴짜 탐정의 사건 얘기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책 있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렇군요. 추리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추리 네. 만화도 보나요? 아니요. 김전일, 코난. 아, 네 코난 봤어요 어렸을 때. 알겠습니다. 전 지금도 보는데. 졸업했다 그거예요? 네. 코난 졸업했어요? 네, 아, 네. 근데 라반은 아직도 봅니다. 알겠어요. 자, 김준형님, 저도 살 빼야 되는데 음식이 눈앞에 보이면 못 참겠어요. 펭귄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나요? 무슨 생각하면서 안 먹나요? 그냥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정말로. 감고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아는 맛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맞아. 어차피 아는 맛이니까 먹는 거죠. 아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정말 딱 한번 의지를 다지고 한 2일 정도 버티셨다면 그냥 진짜 참고 견디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싶은 거를 정해서 한 타임 먹고 그러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한 타임 그걸 체험하게 되면 다음날 네. 또 하고 싶어지고. 맞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 맛이 맞지만 아는 맛이 더 위험한 거죠. 맞아요. 자, 저는 근데 방식을 좀 바꿨더니 몇 달 동안 그래도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기를 많이 먹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라서 네. 그냥 고기. 기름이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오리든 닭이든 돼지든 소든 뭐든 고기라면 고기는 다 먹습니다. 저는 연어. 연어도 많이 먹고 네. 생선도 많이 먹고. 맞아요. 그럼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보니까 배텐 하기 전에 밖에서 연어 먹고 있더라고요. 네. 뭔가 너무 펭귄 같은 모습이었어요. 생선을 먹고 있는 말똥말똥하는 눈초리로 사냥해서 먹고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네. 자, 펭국가 듣고 2부에서 여러분과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펭국가. 족장님이 하신대. 가녀린 목소리 가녀린 목소리 펭귄들에게 속삭이네 뒤뚱뒤뚱 발걸음 뒤뚱뒤뚱 발걸음 가녀린 목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소희가 목소리가 좋은 이유가 진짜 저음이 풍부해. 저음이 풍부한 가운데 이제 하이톤이 마음껏 이렇게 애교도 있고 축구로 치면 수비 라인이 탄탄한 가운데 마음껏 이제 공격을 펼치는 약간 손흥민 선수처럼 왼발 오른발을 다 쓰는 그렇지. 손흥민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건 또 토트넘의 수비가 매우 강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소의 목소리는 토트넘 같다. 네. 이야기를 2부 시작으로 뭘 네. 자꾸 소의 또 이런 거 하면 또 좋아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소의가 또 손흥민 왼발 아이고. 자, 갈게요. 네. 배승재의 텐 2부가 시작했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승재 벼라보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너 시작할까요? 사연에 연기의 영혼을 넣어 살리는 코너입니다. 바로 한입 연기, 한입 사연! 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웃기거나 이상하거나 짜증나는 사람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구성해서 연기로 보여드립니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를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한님 사연으로 한님 연기 시작해볼까요? 이주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생이고요. 요즘 한창 조별과제를 시작해서 바쁘답니다. 그런데 학교 사람들 중 조장인 친구가 참 이상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꼭 뒷담화를 해요. 야야, 옆줄 봤어? 오늘 패션 왜 그렇게 구리구리하니? 야야, 오늘 교수님 봤어? 과제를 왜 이렇게 많이 내주는 거야? 야야, 식당 밥 봤어? 조리사분들이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지 않니? 이렇게 혼자 뒷담화를 하고 마는 거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아요. 자꾸 저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야, 미영이 걔 혼자만 초콜릿 먹는 거 봤어? 아니, 같이 먹으면 또 어디 덧나냐? 얘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니? 그치? 그치? 뭐 하나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 야, 그리고 동수 봤어? 야,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술 먹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치? 동수 참 별로지? 근데 둘만의 사정이 있겠지. 그 미성이 말이야. 행동이 느려 터져서 너무 답답하지 않니? 철수 말이야, 걔.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야. 그치? 내 말이 맞지? 나는 잘은 모르겠어. 뭐야? 왜 너만 쏙 빠지려고 그래? 내 말이 맞잖아. 그치?
친구의 말에 동의를 하기도 안 하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조언 탈퇴하고 딴 팀 가고 싶은데 그러면 또 저를 뒷담화 할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해요. 팽디가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채팅창에 우리 소혜씨가 너무 자연스럽다고 많이 해본 말투인데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연기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뒷담화하고 동의를 구하는 친구. 네. 상당히 좀 불편하죠. 아, 주변에 꼭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친구예요. 이건 정말로. 정말. 내 편이 돼달라 이 얘기죠. 아, 그래도 네. 이렇게 뒷담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그 본인 뒷담을 언제 할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본인의 뒷담을 할 수도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네. 이렇게 내 앞에서 저렇게 뒷담을 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내 뒷담을 어디 가서 할 거다. 네. 이런 상황에 들어서 이 친구의 편을 들어줘서 이 친구가 뒷담화를 안 하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 사람과는 그냥 친구 관계를 끊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팽디한테 뒷담화하는 친구는 혹시 없습니까? 동의 구해달라고? 같이 막 공감하고 근데 솔직히 공감해주는 게 사이 유지하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제가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 못하고 진짜 저희 부모님한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봐가지고 너무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뒷담은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뒷담화는 가족들이랑 정도만 해라. 네. 이런 느낌이군요. 네. 사실 가족들은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네, 무조건 모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래요. 윤수한테 제 뒷담화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뭐라고 했어요? 아, 너무 시끄럽다고. 예? 제 뒷담화를 한 적이 있다고요? 아니,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 등골이 서늘했어요. 제 동생이 진짜 좋아하세요. 저를요? 좋아해요. 그렇죠. 네. 네. 역시 남자 팬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아, 정말 남고생들, 남중생들의 네. 사랑 고백이 너무 많습니다. 네. 다음에 제 동생한테 사진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소희 씨가 원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고 친구가 자꾸 이런 식으로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네. 팽디라면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 근데 걔 그거는 좋던데? 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해요 이 사람. 그래요? 네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그냥? 네. 한번 끊어주는 게 낫다 이 정도면? 네. 아, 너무 그런다고 그거 진짜 안 좋은 거라고 나중에 그 친구가 들으면 어떡하냐고 그럴 때마다 화장실 가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적당히 하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한번 정색해 주는 거죠. 네. 한 번쯤 이렇게 뒷담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는 어차피 우리가 응징하지 않아도 네. 어차피 뒷담화하는 친구로 어딘가에 찍혀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한입 연기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팽비와 진행하겠습니다. 에픽하이 본 헤이터. 시간이 남겠는데 태진이 너무 40분 만에 보내버린 거 아니야? Bella says, Millay, Elton, TV, Shimabi, Shigo, Nana, Rappi, We are born, Closon, Dama, Tono, Son, Gone, Go, Gal, Moko, Jazz, I get it, Pok, Money, Bad, and Sail. 소희는 못 듣는 노래란? 아니야. 방송용으로 나온 겁니다. 아. 15금 버전이에요. 나가 있으라고. 또 나가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하네. 원래 클린 버전이라고 있었는데 클린 버전이 부족합이 받았네. 급식 아웃. 소위 잠깐 나가 있을래. 아니 아니. 근데 방금 튼 거는 또 방송 효합이야. SS 가요대전. 그때 나갔다 들어오는 게 너무 웃겼어. 영상 나도 보고 너무 웃겼어. 아 그때. 밖에서 또 계속 팔을 휘젓고 있더라고. 네, 빨리 지금. 그 기사도 났던데 급식 아웃. 네, 봤어요. 그 영상도 봤어요. 아, 기사 낸 거 아니고 그냥
기자가 등짝 보고 아 정말요? 아 아 이렇게 축구복 입고 있으니까 좀 뭔가 기분이 다르다. 축가들이 이제 다 또 소외 팬으로 온다. 아나운서 되면 나중에 아, 월드컵에 갈 수 있어. 실제로요? MC가 돼서. 와. 올림픽도 가고. 그럼 많이 진짜 많이 가보셨겠네요. 난 다 갔지. 와. 근데 여자 아나운서들은 원래 잘 못 가거든. 되게 한 명만 가거든. 하네스를 받고. 나중에 짐 가방에 저 이렇게 몰래 꾸겨둬서 데리고 가주세요. 아, 제 심의 받은 버전인데. 여러분 제 심의 받은 버전으로 들겠습니다. 급식 먹는 소혜 씨도 들을 수 있는 걸로. 네. 99년생 아나운서 들어오려면 한 5년 정도 남았네. 5, 6년. 에픽하이 온 헤이터. 팔 괜찮으세요? 어, 이거를 이렇게 요 각도로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안 움직이면 괜찮아. 내부자들. 사연 하나 더 가요? 배성재 텐 오늘 팽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꼭 베스타그램에서 저희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축구복을 입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5월이면 20세 이하 월드컵도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사실 하메스 네. 소희 씨가 좋아하는 하메스가 처음으로 전 세계 이름을 알린 대회가 20세 이하 월드컵입니다. 오. 심지어 제가 하메스의 그 본국인 콜롬비아에서 네. 그걸 중계하고 네. 네. 하메스의 모습을 처음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진짜 제가 응원하는 분들 웬만해서는 정말로 다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채팅창에 소혜야 대꾸하기 힘들겠다 라고 질문이 있어요. 자 한입 연기 한입 사연 한번 더 가보죠. 안병현 저는 남녀공학고등학교에 내가 나였구나. 배성잼잼 윤지진 카카오TV 보면서 일곱이서 나 일찍 보네? 윤태진 다시 동대문 갔다고. 어? 윤태진 다시 동대문 갔다고. 너무 많아. 나 정신을 잃었는데. 방금 토크를 많이 했었나? 노래 듣고 와서? 아니. 안 했어요. 아니 했어요. 운동복 입고 하고 있다. 꼭 받아. 아, 이런 얘기. 아 유의심 얘기했지? 어 유의심. 그게 안 되네. 뭐가? 미드가 안 되네. 미드 보존했는데. 다 지워졌어? 안 가네. 그 지워지면 상관없네. 다시 하라고. 아니 왜 리드 버튼이 안 돼? 갑자기. 리드 버튼이 뭐야? 다시 살리는. 어, 다시 살리는 버전. 다시 하면 되지 뭐. 한 번 더 받아줘. 에픽하이. 이본. 턱이 간지러우신가 봐요. 여기가. 이거 안 먹어. 각도가. 어? 각도가 뭐? 너무 욕한. 각도가 뭐? 이게 왜? 네? 아니.
개 같다고? 나 아니요. 덕드름. 덕드름 아닙니다. 뒤에 나방 없어요. 제가 나방 무서워한다고 했거든요. 뒤에 귀신 없어요. 이번에 유이십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99년생도 한 두 명은 있을 텐데. 저희 또래. 근데 9798 해성제 텐 오늘 팽팬으로 함께서 저희 모습도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한기 한입 사연 한번 더 가보죠. 안병현님이 보내셨습니다. 사인네. 새로운 기능이 추가. 사인네. 조에 너무 말랐어. 아닙니다. 저는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반에 정말 성격 좋고 귀여운 여사친이 한 명 있는데요. 얘가 다 좋은데 너무 웃음이 해퍼요.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가 뭐게? 다섯! 뭐야? 그래서 다섯대야. 화장실에 사는 두 마리 용은? 어? 신사용, 숙녀용! 야, 난... 그 하도 안 웃긴데 너 웃기냐? 야, 너 콧대 삐져 나왔어. 야, 야 정신 차려. 뭐가 그렇게 웃겨? 아 이게 안 웃겨? 야, 어? 너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작니? 뭐? 너 진짜, 야, 진짜 지금 수업 시작하니까 조용히 좀 해. 야, 조용히, 조용히. 너 화내니까 무민 닮았다 무민.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바람이 간질이나? 모든 사물을 즐겁게 바라보고 행복하게 웃는 건 좋은데 웃음이 너무 해프니까 참 별로네요. 누가 제 친구 좀 울려주세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 이거 너무 그대로인데요? 이거 현실 웃음 아닙니까? 현우 아니, 터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무민 닮았다 그러고 눈 작다 그러고 사실 여고생들이 나뭇잎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소희 씨도 사실 웃음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죠. 네, 맞아요. 어지간하면 잘 웃고 네. 웃음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감사합니다. 청아 씨랑 뭐 둘이 그냥 웃느라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네. 그때 베라버니 계시는데 네. 저희 둘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긁으세요? 아, 자꾸 턱이 소희 씨가 얘기만 하면 자꾸 턱이 가렵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아, 웃겨요? 이것도 웃긴다. 네. 알겠습니다. 좀 흔하게 그 범죄와 전쟁 보면 하정우 씨가 이렇게 턱 수염을 살짝 건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멋있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달라요. 아니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아 씨랑 그냥 까락까락까락 하면서 제가 굉장히 소외됐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소외인데 소외시켜가지고. 청아 씨 얼굴이 기억이 안 나고 웃겨요? 네 제가 소외인데 소외시켰잖아요. 죄송해요. 저 청아 씨 등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계속 소혜 씨만 보고 있고 청아 씨의 뒤통수와 등 보면서 방송했습니다. 네. 남자 출연자였으면 등이라도 긁어드렸을 텐데 여자 출연자한테 그럴 수도 없고 등을 계속 봤습니다. 청아 씨의 등이 아주 가녀린 등이더라고요. 네. 사이즈가 한 44 사이즈에서 55 사이즈 사이 정도 돼 보였고요. 네. 자, 이제 팽텐의 IOI는 출연 금지라고 제작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소외돼서 소혜 씨랑 같이 할 때는 제가 너무 소외되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보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자, 팽디는 아재 개그 좋아하잖아요. 네. 어, 요즘 소개해줄 아재 개그 뭐 있습니까 혹시? 아, 하나 있는데요. 뭐요? 가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컴온. 무슨 소린지 모르시나요? 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컴온. 땡드립니다. 제가 정말 아픈 팔이지만 땡치려고 실로폰을 무겁게 들었어요. 네. 웃음 날 때 웃음 참는 적 있나요? 아, 그냥 네. 웃어버리나요? 아니면 참을 수도 있나요? 근데 진짜 참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무조건 웃고요. 참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쫘라라락 모아가지고 가운데 집중시켜서 유혹하는 이 손짓? 네, 이렇게 제 눈에 타락 대고 집중합니다. 이러면 웃음이 참아지나요? 네, 약간. 울음도 이러면 참아질 수 있어요. 울음도 참는다? 네. 어,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네요. 최면을 셀프로 거는 거네요. 네. 쫘라라락 하면서? 네, 여기 손을 보시고 쫘라라락 하고 하시면 해보세요. 더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막 웃음 참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팍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막혼 때 이렇게 참았냐고 물어보신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감정 그렇게 참았습니다. 써먹어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네, 자,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였습니다. 팽디와 제가 연기로 살려드릴 테니까 재미있고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주변 분들 일요일 게시판에 제보 많이 해주세요. 자, 사실 뭐 소혜씨 같이 기분 좋은 웃음소리를 가진 친구가 만약에 여사친으로 있으면 정신 못 차리죠. 제가 보기에는 안병현님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답시고 지금 이 친구한테 빠진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을 딱 보니까 저 이 사람 좋아서 미치겠어요. 이거예요. 오래 가세요. 안 될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댄 이번엔 퀴즈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팽댄이요? 팽댄. 네. 자, 아,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네. 한 페이지 더 넘겨볼까요? 네. 어? 뭐야? 끝이네? 어디 갔지? 10페이지. 응? 10. 10. 10. 너무 많이 넘겼다. 여기 있다. 네. 10 다음 11이요? 네. 아니네. 여기 11. 11. 다음 12. 네, 12. 다음 14.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께 선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여러분께 퀴즈 내고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퀴즈쇼 유희 농락. 유희 농락, 이것은 무엇일까요? 초성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초성으로 공개할 테니까 그게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바로 주시죠. 팽디와 같은 여고생들이 만나서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는 땡땡땡땡땡이다. 땡땡땡땡땡이다. 다섯 글자군요. 네. 여기서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의 초성은 기역, 비읍, 이응, 이응, 기역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 공개합니다. 짠! 자,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역, 비읍, 이응, 이응, 기역입니다. 뒤에 007같이 썼어요. 네. 기역, 비읍, 007 같은데 아니고요. 기역, 네. 비읍, 기역, 비읍, 이응, 이응, 기역입니다. 어우, 자꾸 7처럼 보이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성을 추리해서 여고생들이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 다섯 글자,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밥 이야기 하시는 분 있으면 국밥 이야기 어우 어깨 아파 네. 제가 할까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 많이 오네요.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채팅창 정답자와 문자 정답자 좀 골라서 또 오답자에게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어떤 네. 노래 드릴까요? 아,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낙낙 낙낙. 끼고 계셔야 되는 자, 노래 듣고 와서 이거 끝나볼게요. 발표할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낭 크낙크낙 할게요. 트와이스의
해성재 텐 오늘 팽텐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퀴즈쇼 유희농락 추성 퀴즈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성 퀴즈 다섯 글자 기역 비읍 이응 이응 기역 왔는데요. 오답부터 소개할까요? 네, 오답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가방 이야기, 고백 이야기. 어, 고백은 많이 하지 않나요? 나 저 고백하고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여고생들은 잘 안 했나요? 아니요, 해요. 막 아 누가 고백했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다음에 개불 이야기. 아우 먹고 싶네. 개불 이야기는 뭐예요? 개불 좋아합니까? 네, 좋아요. 그래요? 네. 무슨 맛이에요 그거? 어, 이거는 약간 그 맛을 먹는 거죠. 씹는 맛. 씹는 맛? 네. 어, 질겅질겅 느낌? 네.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초장 같은 데 찍지 않으면 네. 마치 제 살을 먹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근데 이게 소주랑 먹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급식. 네. 다음 가발 이야기. 가발 이야기를 여고생들이 왜 해요? 아 근데 가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무슨 왜요? 앞머리 가발 살까 막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죠. 어, 여고생들이 앞머리 가발을 할 수가 있나요? 약간 스타일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아하. 그렇군요. 또 갈비 이야기. 굴비 왜? 이야기. 굴비. 그리고 개밥 이야기. 개밥 얘기할 수 있죠. 어, 나 개밥 안 주고 왔어. 국방 이야기. 국방 이야기. 네. 비슷한 자매품으로 군번 이야기도 오고요. 군복 이야기도 오고 그렇습니다. 군번 외우기 답변입니다. 그리고 공복 이야기. 공복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배고팡. 어, 배고파. 네. 하지만 아니고요. 교복 이야기도 왔고요. 국밥 아이가. 그리고 굴비와 영광. 오! 영광 굴비인데 굴비와 영광으로. 네. 그리고 교복이 웃겨. 웃겨요? 아, 교복이 웃겨. 아, 너 교복 진짜 웃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살려 주네요. 군밤 아이가. 거북이 일기. 네. 아, 그거 말고도 뭐 가방에 응가도 왔고요. 거북이 양갱도 왔고. 어. 왜 땡을 제가 틀린 게 아닌데. 기분이 나빠요? 뭔가 네 그렇네요. 청취자분들 하나 됐군요. 교복이 웃겨도 웃겼고. 네, 자 맞아요. 바다 이야기는 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공부 이야기. 공부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고생들이 남자 아이돌 이야기, 먹는 이야기, 패션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할 줄 알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건 공부 이야기. 그렇죠. 어떤 식으로 공부 얘기 나나요 보통? 일단 저희가 고3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뭐가 어렵다, 어느 선생님의 수업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 남고생 때는 저는 야 하지마 하지마 야, 이기적으로 너만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오히려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는 조금씩 하고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겉으로 나오면 다들 허세로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아 그런가요? 자야지 뭐 그리고 공부하고 놀러 간다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이번 중간고사 목표 등수 있나요? 펭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케줄 사이사이에 공부하느라고 아주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에 문자 정답자 중에서 골라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답자분들께도 재밌는 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네. 팽디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4월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4월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4월 가기 전에 우리 베라버니의 그 팔 축하 축하? 하고 싶어요. 팔 풀고 축하. 그거 4월이면 끝나나요? 아, 5월에 조금 가서 제 생일 때쯤 풀 것 같아요. 아... 생일이 5월 15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때쯤 풀지 않을까. 대통령 바뀌고 그때쯤 제가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을 이번에 즐기겠습니다. 예? 4월이니까 자연을 즐길게요. 자연을 즐기는 게 네. 목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도요. 다이어트 하시고 광합성 많이 하시고 네.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면서 팽디의 ASMR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랑 팽디가 보드 게임 젠가 하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자 이거는 따로 갈게요. 광고 듣고 와서. 아니 시간이 다 차가지고. 마무리하면서 팽디의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있습니다. 할게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이거 내가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 어깨가 안 좋아. 딱 해야 되는데 금손인데 왼손으로 해줄게. 그래도 이기실 수 있어요? 어?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네. 그래도 패브리지 안 들어오나? 키니시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노래 곡 소개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네. 노래 네. 어때요? 4월 23일 일요일 김소희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고요. 끝인사는 팽디에게 맡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팽텐 끝곡입니다. 없어요. 아, 맞다. 없다고 했는데. 자,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지금까지 저는 팽디 김소희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아 바보 귀엽다 귀여워 시간이 좀 크네요 젠가 타임 사진 4월 23일 사진 찍어야지 뭐 자 써요 아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팽텐 자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봬요. 이 맡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봅시다. 지금까지 저는 팽디. 다음 주에 봐요. 네. 네, 사진 찍어야 돼. 네. 아, 다음 주에 봅시다. 가세요. 오. 색깔이 예쁘다. 그럼 축구복은 무조건 예뻐. 특히 여성이 입으면 무조건 입었어요. 도와줘. 하나, 둘, 셋. 이거는 원래 그. 아, 그 또 부메랑. 아, 축구공도 축. 발 차는. 우리 뒤로 보고 한번 해볼까요? 뒤? 그래, 뒤에. 이렇게? 아니. 뭐지? 이게 원래 네. 저지에 좋아하는 선수 있으면 이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름 가리키는 거. 이름 가리키는 거 이렇게. 그거를 하면 좋지. 아, 소희가. 오빠, 그러면 머리로 살짝 머리 살짝 보이 이름 보이게 해주고. 왼쪽 팔 오빠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남자가 해서 뭐 하니? 아니. 아니. 나 이렇게 볼게. 그러면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 더 가리켜야지 더 뒤를. 이렇게? 너 얼굴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선물이니까 인증샷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어요. 느낌 아닌데? 그렇게 약간 비슷해. 여기로 보세요. 좀 그 느낌이 아니긴 한데. 암자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호우 하라 그러네 호우 호우 그 손흥민 선수님 골 넣고 나서 그 세레모니? 네 막 이렇게 누구지 그 얄리? 알리 알리? 얄리 알리 그거 되게 어려워 근데 네 막 뭐 이렇게 그거 짜야 돼 세세세레 뭐 막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거 하고 네, 대충해 이게 부메랑으로 대충해 얄리얄리얄리하셔
아직 봄바람이 조금 차갑긴 하지만 아직 봄바람이 조금 차갑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낮은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일교차 낮 동안 하늘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보통 단계로 안심하고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얼굴이 안 나오잖아. 어제보다 포근하겠고요.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봄 날씨 만끽하시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어 비슷하네. 이것도 입어볼래? 이건 뭐예요? 어 이건 여자 건데? 아니야 남자 거. 엄청 이뻐. 예쁘다. 약간 오버 사이즈로. 공대녀 같대. 과장 빠졌다 과장. 근데 지금 뭐야 펭이 어디 갔어? 젠가하는 소리 깐다더니. 나중에 까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지금이야. 아 지금 문제 하시라고. 지금 문제라니? 아 안 했어? 뭐 그냥 뒤에 꺼졌어? 네. 다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병인이라고. 빠샤. 됐다. 어, 네, 됐습니다. 윈터솔로. 아이와이 그 101 할 때도 이런 거 입고 있지 않았어? 비슷한 거? 101 때요? 응. 핑크색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교복인가? 네. 처음부터 빨리 끝났네. 스카잔 24시 여러분 이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밀라노 현장에서 사온 보이시죠?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과잠과 비교하지 마세요. 젠가 안 따고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젠가 안 따냐니까 헉 이렇게 왔어. 다시 오지. 왔다. 빨리 쏟아부어 지금 5분 동안 초피드로. 아 이거 참 오른손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오빠 진짜 이거 진짜 잘한다고 그렇게 하겠더라는데.
보충해야 제인가 잘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또 있니? 마이크를 마이크 한번 줘야지. 하지 말고. 안 돼요. 자. 저도 왼손으로 할까요? 그래야 공평하죠. 내가 왼손으로 하는 게 공평하겠지. 먼저 하세요. 자, 소혜양과 제가 젠가로 ASMR 뽑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려면 마이크를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옮기죠. 저도 왼손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어깨가 빠졌다 낀 상태라 오른팔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할 텐데 소혜 씨도 왼손으로? 네, 공평하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다음에 오른손으로 정말 승부를 봅시다. 알겠어요. 자, 먼저 시작해 주세요. 그냥 뭐 처음이니까. 마음대로 넣는 건가요? 소혜 씨와 같은 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그 텐션이 느껴지죠? 이 왼손으로 할 때는 안 되네. 자, 이 정도면 이 위층은 건드리기 어렵겠죠? 야. 보통 그거 빼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하수구를 만들어주네요. 건물 밑에 이 주차장 있죠? 건물 밑에 요 주차장 뺀 사람 많지 않은데. 근데 이거 잘못 쌓았네 밑에. 그렇네요. 누가 쌓은 거야 꿈이야. 주차장을 만들듯이 버스도 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제가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돌려도 괜찮겠어요? 네. 관리 할 때와는 느낌이 다르네요. 소혜 씨가 젠가는 그렇게 이게 사실 그 공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공학적 건축 공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 사실 되는 거라서. 밑에 지금 여기 약간 빠져나온 거 보이죠? 소혜 씨가 돌리느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굉장히 불안정해 지금. 이거 경주에 살짝 지진만. 이 빠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 빠진 거요? 네. 제가 다음에 뽑을게요, 그럼. 얘를? 얘를? 아니, 못 뽑겠네요. 그러게요. 어차피 제 차례.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거 너무 큰 변수인데. 저는 더 위태롭게 만들어드리죠. 이 건물이 완전히 건축학적으로 지금 무게감을 아주 불안불안하게 견디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젠가를 할 때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이 된다. 공사 중단된 건물 본 적 있죠? 길 가다가. 네. 파이프만 있고. 네. 그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손으로. 자. 아, 뭐 해야 돼요? 뽑을 게 없죠? 야, 이거 정말 위험해요. 제가 젠가를 즐겨 할 때 뼈만 앙상에 남게 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폭파공법으로 상대방이 한 두세 개 뺐을 때 이게 스타로 치면 4드론 러시라고 볼 수 있는데 서너 개 뺐을 때 폭파공법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전법도 잘 구사하는 오늘 살짝 그런 스타일입니다. 쉬운 거 빼는 스타일이군요. 소희 씨가 가운데를 건드리는 스타일이군요. 살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거 심쿵했네요. 이거 클릭하셨으면 이거 하셔야죠.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기대처럼 쑥 빠지는 경우가 있고 눌렀는데 건물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심쿵하죠. 네, 맞아요. 그런 거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살짝 그 톡 공법이 있어요. 톡 쳐주면 빠져나옵니다. 쫄지 말고. 네. 톡. 톡.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아니. 아, 왼손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 아, 이 왼손이 각이 정말 안 나옵니다. 실패각. 이건 그 타짜 2에 왼 오른손을 잃은 아귀가 왼손만으로 명불허전을 보여줄 때가 있죠. 저는 지금 밑에 소희 씨가 빼먹은 이 맨 밑에 머리돌까지 살짝 넣어준과 동시에. 오, 아 근데 잘하시네요. 명장면이죠.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아 정말. 이제 정말 뺄 게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시간 걸리면 배만 고파져요. 오, 오, 나이스. 아, 정말 쉬운 거만 하는 스타일이군요. 가장 어려워 보이는 조각을 하나 빼볼까요? 네. 얘 빼면 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야? 네. 그럼 다음에 이거 뺄래? 생각해볼게요. 하, 정말 이 건물이 마치 그 장대 위에 있는 그 이 느낌 아닙니까? 이 느낌? 거대한 것을 아주 앙상한 게 받치고 있는. 크, 이거 정말 아니, 수술이야 수술. 이런 이 정도면. 아, 다시는 젠가 게임 안 할래요. 보통 질 것 같을 때 약간 화가 나죠. 그게 아니고 말이. 박수친 거 할게요. 방송이니까 되게 쉽게 빠지는 걸 많이 하네. 제가 잘 보거든요. 이게 바로 건축에서 필요한 그런 눈썰미랄까? 아 지금 배워가지잖아요. 소희도 이제 허세가 많이 늘었어요. 아 갑자기 뭐. 왜 그렇게 위로 올라가시죠?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냥 한번 느껴본 거예요. 제가 젠가를 할 때, 어? 응? 얘 할 거야 무조건. 얘만 하는 거야. 나한테 젠가 룰을 가르치나? 왜? 졌다고? 떨어지는 거 찍어라? 이거 봐라. 그 백날 찍어봤자 안 떨어져. 해야 된다고? 아 생방 때문에 내가 줘야 되나? 일부러?
아이 입으로 치실게요? 둘이 같이 빠짐 친 거예요. 둘이 같이 빠짐 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빠짐 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보고 화면 보고 하고 있어. 느낌만으로. 눈을 감고 하는 것과 똑같죠. 오른손을 했으면 너무 그 얌생이 아닙니까 이거? 내가 빼놓은 걸? 어우 빼놓으셨다니요. 그 밑에 거 빼셨어요. 에이 위 너무 위로 올라가신다. 가자. 언제 끝나? 끝났다. 끝났다. 이제 소매가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꾸미야, 찍기 시작해. 끝났어. 성방조까지 안 보여줄게. 빨리 카메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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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멸망을 여러분 감상하시죠. 이제 어떻게 뺀 거지? 저 숨 참았어. 이럴 수가. 아, 각도 안 좋네. 카메라 꺼. 카메라 꺼. 아 이거 어떡해. 언제 끝나?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 공기 흐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콧바람 안 돼. 와, 내가 여기까지는 안 보여줄라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안 보여줄라 그랬네. 이게 술까지 쓰게 되네. 와, 저 진짜 감동했죠? 오른손 썼으면 오늘 어떻게 할 뻔했니? 자, 여러분 이제 소혜가 모든 것을 끝낼 차례입니다. 아 그래? 좀 기다리라 그래. 지금 최고의 명승부가 펼치고 있는데 말이야. 아 그냥 끝발 그만해. 제발. 어? 20초 남았어. 20초. 58분까지 할 거야. 소혜야 건축 아 진짜 소혜야 건축학개론부터 다시 배우고 배워둘게요. 건축학개론 다시 읽고 영화도 한번 다시 보고 이거봐 오른손으로 일단 꺼 일단 꺼 오른손으로 하면은 잠시만요. 이 젠가가 저 천장까지 올라가는데
아 진짜 아쉬워. 큰일이네. 일단 빨리 가요.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공감도 없나? 그렇게 행복해 보이네. 뱅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네, 사람.